화요일에 앞서서 시장은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살짝은 애매모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강하게 오르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왜 파월 의장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그 발언들 정리해보면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도 시그널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미스터 애매모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상원에서 했는지부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굿과 배드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하면 경제활동이나 고용이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경제가 더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다음 정책 방향이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 두 가지 발언 또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반응할 만한 애매모호한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좋은 지표가 나오면 물가 상승률이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데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시그널도 같은 날 줬고요. 또한 70년대 상황으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신을 얻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시그널 함께 줬죠. 이렇게 파월 발언 조금은 좀 나뉘는 그런 발언들이 섞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뉘어진 발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역시나 좀 양분된 반응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가의 반응 함께 이어서 보시죠.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금리 인하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고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고용시장 약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연준이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서 체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죠. 반면에 약해지는 경제 그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 걱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만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서 S&P 500의 전망이 조심스럽다라는 다소 좀 신중한 의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그 자체는 좋겠지만 경제가 약해지는 것 또한 충분하게 반영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더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과연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후반에 추가적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일단 예상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과 비교했을 때 지금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상승률이 3.1%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 YOY 상승률만 5월 대비 낮게 둔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 모두 5월보다는 소폭 높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도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월과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5월에 비해서 이 6월의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3.1%로 나오게 된다면 3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있죠. 다만 지금 시장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우세한데요. 페드워치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진하게 칠해진 바가 현재의 그중 금리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25에서 5.5%로 그대로 7월에 동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 조금씩 일주일 전보다 일일 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95%에 육박하는 그런 동결 가능성 7월에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 9월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정도 있을 것이란 가능성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1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특히 1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60% 넘는 70% 가량의 매우 높은 가능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7월은 시장도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과 월가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월가의 시장 생각 비슷하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전체 21개 증권사 중에서 지금 올해 0.25%포인트, 즉 한 번의 베이비 스텝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는 증권사 수가 8곳에 달하고요. 그리고 두 번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는 곳이 7곳에 달합니다. 즉 21곳 중에서 15곳이니까 대략 75% 정도가 올해 그래도 시장이 9월 또는 11월이나 12월에 한 번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라는 생각, 발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방향을 결정짓기에는 6월 CPI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6월 CPI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 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CPI의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전월비 상승률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 그리고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JP모건이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6월 CPI가 전월 대비로는 0.15%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전월 대비 0.15% 그리고 뭐 많아봐야 0.2% 정도 상승에 그친다면 S&P 500 지수가 0.5에서 1%가량 뛸 수 있다라는 JP모건의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9월 금리 인하 주장이 강해질 것이고 이 가운데 끈적한 인플레이의 주범인 주거비가 지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죠. 0.15%가량 오르지만 조금 더 밑을 하회한다면 S&P 500 지수는 더 크게 1에서 1.5%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굿즈, 제품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여겨질 것이라면서 시장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죠. 이렇게 6월 CPI에 따라서 시장 크게 오를 수도 아니면 1% 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6월 CPI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하원에 나와서 같은 보고를 하는데요. 톤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다른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